진짜 간만. 오늘 텐션을 올려보자. 감당 안 돼. 준비한 게 아니라 약간 우연히 맞았어.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가 완전 대박. 대박. 노래가 좀 슬퍼요. 아, 진짜요? 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지. 아, 맞아요. 이렇게 사람이. 오늘은 남자 가수의 노래인데 되게 잘생겼어요. 아, 진짜요? 아유, 응원해서. 제 기준으로 잘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 PD님 이상형을 볼 수 있어요. 이상형이에요? 아, 이상형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아, 봤을 때 잘생겼어요. 그 약간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도 약간 네. 얼굴로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아. 네, 이 노래 같은 약간 반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뮤비를 보면서 어떤 반전이 있는지. 제목은 뭐예요? 뭔지 알겠네. 짝사랑인가? 일단 보자. 일단 가자. 볼게요. 갑니다. 네. 오, 꽃봉입니다. 영혼본색 같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어머, 어머. 어, PD님 어, 눈 괜찮은데요? 인정. 이렇게 어. 자세히 봐야 돼. 이렇게 고개 돌리고. 오, 와. 어, 진짜 홍콩 그런다. 멋있네. 아, 저기 누구 닮았는데 누군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나도 그 생각. 그치? 눈이 진짜 크다. 어. 이야, 멋있다. 아, 형사다. 근데 딱 각이 나오네, 벌써. 가서 어떡해. 가사 너무 슬프다. 진정한 사랑을 다 주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맞지, 맞지, 근데. 아, 나 근데 약간 반대. 다 이렇게 해야 어. 안 슬프죠. 아. 다 쏟아내야. 맞습니다. 저걸 두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헐. 이 와중에 저 언니 다리 진짜 예쁘다. 나는 근데 보이스가 되게 좋으신데? 약간 좀 미성애 느낌이 좀. 미성애, 미성. 그 바람핀 남자랑 싸운 건가? 슬프네. 와, 가사 왜 이렇게 슬퍼? 그니까. 알면서 못 넣는 거지, 지금.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게 진짜 슬픈 거잖아. 그치. 이쯤 되니까 기대돼, 반전이. 반전이 또. 뭘까?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형사박인 거 아니야? 저 남자가 좋아. 알고 보니 남자, 두 분이 사랑하는 거. 알고 보니 이 노래 가사가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그럼 형사인가? 아닌가? 아 잠깐만. 아니 뭐야 그럼? 어 이거 태권도 아니야? 그런가 봐. 태권도인 것 같아. 맞죠? 태권도. 대박이야. nhưng đó là cách duy nhất để anh ấy nhìn thấy tôi. Tìm thấy em lấy cuộc sống trao tặng vì nghĩ em quán trong trắng ai bằng phần thương dù em thay đổi bao người cắn ngang để như bây giờ. 그런 아까 앞부분에 그 형사 그런 거랑 관련은 없나? 방금 문자를 잘못 보냈어. 이 남자가 아. 여자한테 보냈어. 어 잠깐 이거 약간 복잡해지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보스랩 보스라고 하지 않았어? 보스만 봤는데 황표도 뭔가 해석이 요구됩니다. 알려주세요. Do you want to continue? 계속 하기를 원하니? 뒷내용이 뭔가 더 있구나. 네. 저 만약에 이 노래 가사가 한국어로 이렇게 돼 있는 가사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듣고 있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어, 맞아. 눈물을. 약간 슬픈 노래야. 뭐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간접 경험해가지고. 뭔가 그 일이 내 일인 것 같고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다 내 일인 것 같고 그렇잖아. 그치? 뭐 가사도 직접 쓰시거나 그러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늘 약간 아 늘 그런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발라드랑 딱 어울리는 서정적인 목소리. 맞아. 약간 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아 우리 시작은 엄청 막 파이팅 넘쳤는데. 아 맞아 좀 낮아졌어. 이거 보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난 뒤에가 너무 궁금해. 이게 컨티뉴로 끝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또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한테 계속 영상을 보여주고 싶으시면 K-트렌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댓글, DM 모두 환영이죠? 응. DM 보내주시면 제가 다 답장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영상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하나, 둘, 셋, 쌈피엔!